프로텍션 하다가 말하는 것 같은데, 자, 프로텍션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가, 프로텍션의 기본 개념은 뭐니? 프로텍션에 하드웨어 프로텍션이 있고, CPU 프로텍션이 있고, 랩톱 프로텍션이 있고, 뭐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텍션은 가장 공통적으로 뭘 어떻게 함으로 해서 프로텍션이 되니? 접근을 제한한다고? 접근을 제한한다. 오케이. 굿. 또.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어. 더 스마트한 방법이 뭐니? 지난주에 얘기해 줬거든. 프리빌리지드. 프리빌리지드 인스트럭션을 쓰면 완전히 부응이겠다. 맞다. 그게 답이야. 그치? 프리빌리지드 인스트럭션은 수단이야. 그 전에 개념은 뭐니? 유저 모드와 모드를,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한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한다는 거가 개념이고, 그치? 이 방법은, 프리빌리지드 명령어는 커널과 이 IO 쪽만 쓸 수 있도록 한다. 유저 프로그램에 쓰는 프리빌리지드 명령어를 못 쓰게 한다. 그런 게 이 두 개를 구분한 그 방법이야. 현실적인 방법이야.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다. 그치? 굿. 그치야.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이 유저 프로그램은 아무리 도시가 진짜도 OS는 동키하다. 전혀 관심이 없다. 실제로 너들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뭐 연산을 하다가 나누기 이용도 해봤고, 그치? 뭐 무한루프도 돌려봐도 OS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놔뒀다. 왜 그러니? 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커널 속에 들어와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왜냐면은 이게 OS는 여러 어플이 공통적으로 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그래서 그걸 커널 모드로 잘 보호를 한다는 게 지난주에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프로텍션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메모리 프로텍션은 무슨 얘기냐면, 프로텍션 얘기하다가 시스템 콜 얘기도 했다, 그지? 시스템 콜을 하는 과정에서 유저 프로그램에서, 함수 콜을 하고, OS 커널 내부가 함수 부분들이라고 했는데, 함수 콜을 하는 과정에서, 액추얼 파라미터에 뭔가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이상한 것들이 묻어 들어올까봐 항상 깨끗이 정리한다. 정리하고, 나쁜 표현으로 불다 뽑고 들어온다고 했다, 그지? 때를, 몸에 있는 때를 깨끗이 샤워를 하고 커널 속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그게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구분한 거고, 그 그림이 있지. 지난주에 이 그림을 설명을 다 했는 거 같다. 이렇게 있어서 이 아래쪽이 커널인데, 이게 시스템 콜이 이루어지면 이게 시스템 콜이, 이게 유저 모드, 유저 프로그램이야, 그지? 유저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콜이 있으면 커널 속에 들어가서 해당 시스 콜을 아기먼트를 받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게 다 끝나면 리턴을 해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림이 그게 하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이 뭐니? 이게 다가 아니거든. 예습했을 때 혹시 궁금하지 않았어?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왜 이 그림을 그려놨어? 이 그림에서 이 책에서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해? 응? 트랩이야, 그치? 트랩이야. 지금 트랩하고, 이 트랩하고,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아? 이게 어플이고 말이야. 이게 커널 속에 있는 과정이거든. 그치? 이게 함수 콜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이게 함수 콜이거든. 맞지? 네. 비슷하다, 실제로. 근데, 유저 프로세스에서 함수 콜이 일어날 때는 트랩이란 과정이 없어. 근데 커널에서
시즌 4로 일어날 때는 트레스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이 그림의 핵심 포인트야. 트랩을 돌아야 돼? 이게 샤워 안 시키는 과정이야. 우리 반도체 공장 갈 때 이게 에어 샤워 시키고 비닐로 된 모자 쓰고 이렇게 방진복 입지 먼지 없는 있는 옷 입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야. 그렇다고 이해해. 응? 그죠? 이 트랩도 이게 유저 모드고 이게 커널 모드잖아.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트랩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완전히 그 프로텍션 하는 방법이다. 그죠? 오케이? 이게 그 OS를 프로텍션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메모리 프로텍션 하는 방법은 메모리 프로텍션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 계속 단기가 안 나는데 이게 커널이라고 쳐. 커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유저 프로그램들 유저 프로그램 2, 유저 프로그램 3, 유저 프로그램 4야. 유저 프로그램들의 12자 프로그램이 장벽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메모리, 이게 메모리야. 메모리인데, 메모리의 연관적으로 이게 협본지란 말이야. 그래서 유저, 워드, MS 워드도 돌리고, 익스플로러도 돌리고, 포토샵도 돌리고, 또 모듈도 돌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하는데 스튜디오도 돌리면 이렇게 로딩이 될 거 아니야. 메모리 실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 자 근데 또 다시 어셈블리 얘기 조금 해야겠다. 그래서 어셈블리 프로그램 짤적에 요 프로그램 요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야. 요게 끝났지. 요 주소 몇 번으로 했어?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 짤적에도 이렇게 짰지. 또 시작 주소가 몇 번이었어? 예를 들면 이게 3번지고 그치? 이게 5m 6000번이라고 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시작 주소 어떻게 알고 짰어? 어? 오래 지나지 않은 일이다. 불과 3달 전의 일이다. 이 주소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 어셈블리를 짜서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놨다가 이게 로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메모리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면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주소값을 이렇게 어떻게 알고서 짰냐. 그 얘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메모리 프로텍션이거든. 메모리 프로텍션은 핵심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자기 이거를 요만큼을 어디냐 스페이스라고 한다. 자기 주소 공간. 너의 주소 공간은 어디니? 여기서부터 내 발끝까지야. 자기 하드웨어야. 그치? 근데 얘가 이쪽을 액세스하면은 안 되는 거지. 얘가 얘 몸을 막 만지면 그 이상하지. 그치? 자기 몸을 만지는 건 오케이. 근데 얘가 이쪽 쪽에 손을 서 눈을 집어넣어서 막 만지고 이상하잖아. 손을 잘라야 되지? 손을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메모리 프로텍션의 기본 개념이야. 즉, 자기 컨트롤, 이게 컨트롤 아니야. 이렇게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 돈다는 게 이렇게 막 돌지, 그지? 하다 하면서 도는데, 이 컨트롤이 자기 주소 공간 내에 있어야 돼. 이게 자기가 막 돌다가 이렇게 남의 주소 공간 가서 돌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나는 프로그램을 막 엉망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 그게 바이러스야. 그치? 그래서 메모리 프로텍션의 기본 개념은 프로그램의 컨트롤은 항상 자기 주소 공간 내에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메모리 프로텍션의 핵심이야. 안 돼봤니?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개념이었어. 방금 얘기하는 게. 메모리 프로텍션의 개념은 그 프로그램의 컨트롤이 자기 주소 공간 내에 갇혀 있어야 된다. 항상 그 개념이고 그럼 수단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이걸 하냐? 그 얘기하려고 내가 이 얘기한 거야. 자,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이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짜서 메모리에 로딩을 하는데 로딩 주소가 몇 번이? 프로그램이 컴파일해서 저장을 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잖아. 그게
이제 수행이 되려면 내 메모리에 로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우선 질문 질문은 이게 로딩할 때 항상 자기 주소에 가지. 오늘 로딩할 때와 내일 로딩할 때 항상 같은 주소에 가지. 어? 나만 봐. 저 다른 필요 없거든. 오늘 로딩할 때와 내일 로딩할 때 다른 주소에 가. 같은 주소에 갈 가능성은 무지 무지 작아. 그러니까 1기가 분의 1분 1이야. 다른 주소에 간다. 근데 다른 주소에 가는데 어떻게 그게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이 동냐. 그게 내가 사실은 지금 이제 답을 하겠네. 누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까 다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서 내가 좀 교수님 질문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질문이 이게 그 질문 이해 안 가면 자꾸 물어. 내가 이게 말을 잘 못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컴파일러해서 하드디스크에 놔뒀다가 런을 시켜요. 런을 시키면 메모리 로딩이 되잖아. 그럼 오늘 로딩할 때와 내일 돌릴 때 메모리 주소가 다른 데 올라간다는 거지. 그치? 근데 어떻게 그게 항상 똑같이 오냐는 거야. MS 워드도 마찬가지다, 그죠? 오늘 워드 돌릴 때와 조금 있다 껐다가 다시 있다가 돌릴 때 메인 메모리 로딩이 딴 데 된다. 다른 주소에 로딩이 된다고. 근데 어떻게 그게 항상 그렇게 일정하게 돌아? 그 이유가 뭐야? 그 유식한 말이 있어. 이 말 기억나니? 띄워봐. 더 크게. 더 크게. 20% 밖에 답하나. 100% 다 대답해. 다시 크게 읽어봐. 뭐 하는 거니? 재배치지? 어떻게 재배치가 해도 돌아가? 응?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프로그램 짤 때 너들이 주소값을 줄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안에 프로그램 짤 때도 로드해서 0x 6000 이렇게 주는데 0x 6000번째 로딩이 돼야지 이게 프로그램 제대로 돌아요. 근데 이게 딴 데 갖다 놔도 어떻게 도냐고. 상대 주소. 어, 상대 주소 그게 답이다. 그치? 상대 주소가 영어로 뭐니? Relative address야. 주소, 이거 반대 개념이 뭐니? 절대 주소. 그치? Absolute address라고 그러지 않는다. physical address라고 그러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게 메모리야. 메모리고 이게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로딩도 됐다가 여기에 로딩이 됐다고 해도 이게 상대 주소값을 갖고 돌기 때문에 한 가지란 말이요. 근데 상대 주소는 어디 짰니? 안 짰지. 아무 생각 없이 짰지. 근데도 그게 어떻게 상대 주소로 먹히냐? 어떻게 먹혀? 이게 다 2학년 때 배웠던 얘기 아니야? 안 배웠니? 안 되었으면 내가 혼내줄게. 그 강좌를 다 그렇게 줬을 거야. 어떻게 이게 왜? 너들이 프로그램 짤 적에는 뭘 기준으로 짰어 그러면? 응? 시작 주소가 몇 번지라고 생각하고 짰어? 0번지라고 생각하고 짰어. 근데 6000번지 로딩을 해도 어떻게 이게 돌아가? 그게 상대 주소지. 상대 주소는 그럼 어떻게 해서 구현이 되니? 시작 영역하고 끝 영역을 지정해주는 레지스터로 이렇게 어, 그게 답인데 그게 이게 CPU가 있으면 CPU가 이렇게 메모리에 대해서 주소를 내잖아. CPU가 내는 주소를 뭐라고 해? 프로그램이 CPU가 돌린다, 그치? 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로딩이 되어있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는 항상 6번째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대 주소로 논리 주소로 얘가 6번째를 내면 이렇게 중간에 이거 근데 실제로 이게 프로그램이 로딩이 여기에 되면 이렇게 맵핑이 되지.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른 주소예요. 이게 첫 주소고 이게 끝 주소야. 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로딩이 되면 맵핑이 이렇게 되잖아. 네. 그치? 주소가. 이렇게 맵핑이 될 적에는 이게 주소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CPU가 내는 주소와 메모리 감옥면 주소 간에 주소 변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네. 네. 주소 변환을 하는 놈이 뭐니? 요거. 얘가 이렇게 보내면 얘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이런 녀석이 하나가 있어. 얘가 이런 뭐니? 이거 들어봤어? MMU라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들어봤지? MMU가 먹는 거야? 맥도날드? MMU가 이렇게 주소를 CPU가 낸 주소를 변환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장점 밑으로. 그래서 순서가 이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여기 있는 원래 요 프로그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떨 때는 여기 로딩되고 어떨 때는 여기 로딩된다. 왜 그래? 이게 왜 여기에 로딩됐다가 여기 로딩됐다 하니? 자꾸 모르는 질문만 하나? 왜 그래? 어디에 로딩돼? 그 순간에 이게 로딩되는 순간에 메모리 빈자리 차지하고 들어가지. 빈자리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비었기 때문에 이때 이 순간에 여기에 로딩이 되고 여기에 이 순간에는 여기 비었기 때문에 그게 로딩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 컴퓨터를 이 프로그램 돌렸을 때 혹시 여기가 비면 이쪽으로 로딩이 돼. 이렇게 들어서 들어간다고. 쭉 들어가는데 이 로딩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로딩하고 MMU의 숫자를 이렇게 바꾸지. 바꾸고서 CPU한테 갖다 대면 CPU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리면 이 MMU가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돈다고. 말 되지? 이 MMU 이거 만들 수 있겠니? 어? 못 만들겠어? 되게 간단해. 테이블이야. 이쪽에 0번지고 이게 CPU가 내가 있는 주소고 이게 0번지라는 거예요. 요 주소 말이야. 그다음에 요 주소가 요 주소야. 중간에 아주 리니하게 잘라서 이렇게 줄 집어넣으면 되지. 이게 좌측변이야. 우측변은 이 빈칸이란 말이야. 테이블에 이거는 이쪽에 이렇게 로딩을 해놓고 요 주소를 여기 쭉 집어넣으면 CPU가 0번을 했을 때 실제로 이쪽 주소는 이렇게 맵핑이 되지. 그치? 그럼 다 됐잖아. 이게 MMU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놔뒀다가 CPU에 어디든지 로딩을 해도 다 돌릴 수 있다. 자신감 생겼어? 어? 이해되니? 진짜로? 그저 이해하는 거 이해됐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서 질문해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도 괜찮아. 내가 혼 안 낼게. 순서가 중요해. 오늘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서 하드디스크에 보관했어. 오케이?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프로그램 돌리는데 이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위치가 이게 메모리인데 A번 위치도 있고 B번 위치도 있고 C번 위치에 로딩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어떤 위치에 그 상황에 따라서 로딩이 되냐? 다른 뭐니? 그 메인 메모리의 그 순간에 빈 공간에 로딩을 한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메인 메모리에 로딩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빈 공간에 로딩을 했다. 예를 들어서 B로 갔다고 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로딩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MMU 테이블을 채우는 과정이야.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연결되고 요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끝에 요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맵핑이 되고 이 페이지가 이렇게 맵핑이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면
이쪽이 CPU거든. CPU에서도 CPU는 항상 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뭐 106개의 페이지를 쓴다고 치자. 항상 CPU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페이지를 액세스를 하기만 하면, 그지? 100, 마지막 페이지를 액세스하면 얘가 난 CPU는 이 주소를 했는데 여기에 요 값이 뭐냐면 요 주소값이 여기에 돈 있으니까 요 주소값으로 바꿔주잖아. 그 바꿔준 것 같이 이쪽으로 가서 이쪽 페이지를 CPU는 이렇게 액세스를 했는데 직접 그 페이지가 여기로 갔다는 얘기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저게 주소 변환 체계고, 어? 그 다음에 문제는 모레 다시 쓰기 봐. 내일 모레 이 프로그램 똑같이 돌렸다 치면 그때는 빈자리가 이쪽이었다고. 어? 그러면은 첫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 주소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치고 MMU에다가 쭉 같이 해서 마지막 페이지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적에 그날 CPU가 이 마지막 페이지를 액세스하면 이 주소가 찔렀더니 이 값이 있지. 이 값이 이렇게 가니까 돈단 말이야. 자기 프로그램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간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 돌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러면 그 테이블 다 지워주고 다시 셀로 오는 거예요? 그게 컨텍스트 스위칭이야. 한순간에는 프로그램이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MMU는 하나밖에 없고 MMU에 그 테이블 딱 집어넣으면 그냥 그 순간만에 그것만 노는 거지. 그 순간이 얼마니? 기간이? 기간이 얼마니? 100분의 1초 내지는 1000분의 1초 동안에는 이 테이블 하나가 가만히 있고 1000분의 1초 후에 또 바뀐다. 다른 프로그램이 돌 때는. 그 프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MMU가 또 새로 세팅되는 거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CPU는 시작 주소를 연번지로 본다. 그게 연번지로 봐야지 너들 프로그램이 잘려졌거든. 아니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6325번지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상대 주소를 다 계산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MMU라는 거는 메모리 위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메모리 위치 몰라. 모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딩을 해놓고 이쪽에 맵핑 테이블에 주소를 하나하나 다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 과정에서 지금 알게 된 거야. 이해했니? 안 돼? 순서가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에 로딩을 먼저 하지. 빈자리에다가 빈자리 해놓고서 빈자리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몇 번째 주소라는 거 알지? 지가 이 로더가 로딩을 했으니까 그래서 로더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주소 요 주소값은 다 안단 말이야. 그 주소값을 여기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라고. 로더가 이 일을 하는 걸 로더라고 한다. 저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크 로더 있지? 링크는 링킹을 하고 로더는 로딩을 하잖아. 이렇게 로더가 하는 마지막 일이 이거야. 이거 알았니? 또 더 질문 있으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면은 MMU 테이블이 바뀐 건가? 바뀐다.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마다 이걸 싹 주고 또 싹 주고 다시 세팅. 이게 무중난다. 이게 얼마나 큰지 알아? 3GB 무슨 뭐? 블러드 워크크래프트가 3GB 아니야. 3GB 나누기 한 페이지가 16KB 해봐. 페이지 테이블이 몇 개니? 계산기. 3GB 나누기 얼마니? K 날리면 메가가 되나? 오케이. 그냥 계산 복잡하니까 3kb짜리 한 페이지가 이거 한 페이지 사이즈가 3kb라고 치자. 3kb짜리가 없는데 이걸 받아치자. 그러면은 날리면은 1일 내가 되지? 그러면 100만 개인가? 이 엔트리가 100만 개야.
너들 그 저 게임 하나 돌리면 엔트리가 100만 개인데 100만 개 테이블 다 채운 거야. 순간적으로 쭉 다 채운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CPU가 얼마나 바쁘겠어. 또.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한 개 켜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키면은 방금 맵핑이 바뀐다는데 그럼 프로그램 두 개 켠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계속 바꿔줄 때마다 그 테이블 맵핑이 계속 되는 건가요? 100만 개 엔트리 다 바꾸고 그걸 1초에 100번을 생각한다. 1초에 100번씩 바꾸고 100만 개씩 되는 거라. 지금 얼마나 바꿔? 한 번에 테이블 맵은 한 개밖에 없는 건가요? 코어가 많으면 10개까지 있다. 코어가 6개가 있으면 6개가 있다. 그 프로세스가 전체가 그 주 메모리에 로드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100만 개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단 적지 않을까요? 아, 이제 어드밴스드 질문이 나온다. 이게 100만 개가 프로그램이 이 버추얼 페이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체가 다 올라오지 않지 않냐. 일부만 올라오지 않냐. 근데 무슨 이게 100만 개를 다 채웁니까? 그 얘기야. 다른 거니? 내년에 다 올라온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 크기가 이 메모리 크기보다 더 크지. 그치? 메모리보다 뭐 한 10배씩 더 크단 말이야. 그랬을 적에 이 로딩은, 실제 프로그램 로딩은 덜 일부만 올라오더라도 MMU는 이상입니다. MMU가 100만 개 다 했어야지 이걸 액세스 했을 적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없지. 메모리가 작아서. 그 페이지가 없으면 그거를 이런 말에 페이지 폴트라고 하고 이게 캐시잖아.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때서 페이지와 아까 그 프로세스 2번 있지. 커널 속에 무한 루프 돌고 있다는 거. 로추얼 페이지가 돌아서 그것을 한 페이지를 갖다 놓고 맵핑 테이블 채우고 돌리는 거래. 그래서 이 엔트리 테이블은 주소 체계는 실제 로추얼 페이지가 되더라도 항상 다 채운다. 이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페이지가 없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게 MMU 설명 개봉했다. CPU와 MMU와 메모리,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와 로지컬 어드레스, 레라티브 어드레스 얘기를 했고, 릴로케이션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어셈블리 시간에 다 배우고 왔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프로텍션 얘기하다가 이 문제에 걸려있거든. 프로텍션 얘기했으니까, 메모리 프로텍션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몸만 만져야 되니까 이 아래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 갇혀 있는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알게 생각할까. 이 시작 주소를 이제 여기에 책에 CPU가 책에는 그림을 아마 이렇게 그려놨을 거야. CPU가 주소를 내면 여기에 뭔가 있어서 베이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 나온 값이 뭐 리미트 값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거 따지는 그림 하나 있지. 이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요 값이다. 요 시작주소 값이다. 그러니까 항상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짜는 사람이 0번지부터 짰는데 실제 로딩이 아까 얘기했듯이 6000번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12000번지에 로딩이 되기도 하거든. 그러면은 6000번지에 로딩이 됐을 적에 베이스 레지스터 값은 600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0 플러스 6000이 돼서 6000번지를 액세스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이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상대 주소 릴로케이션의 베이스가 된다고 해서 베이스 레지스터야. 그치? 그리고 리미스 뭐냐면 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여기서 나오는 요 대상한 값이 혹시 이 프로그램의 전체 크기가 요만한데 이보다 더 큰 데를 가거나 작은 데를 가면은 이거는 남의 몸을 만지는 거지. 그래서 저런 거는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게 저 리미트 레지스터가 하는 일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리미트 레지스터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은 컨트롤이 자기 프로그램 내부 코드만 수행하게 하고 자기보다 더 다른 영역이나 더 큰 주소값이나 작은 주소값을 액세스 못하게 막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메모리 프로텍션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지금 보면 하드디스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메모리 이렇게 로딩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개 조각으로 나누어 있다 쳐. 10개 조각이 있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페이지가 이렇게 10개가 흩어져서 들어가도 괜찮으냐 이 질문이야. 왜냐면 이게 10개만큼이 다 들어갈 연속된 빈 공간이 없으면 쪼개서라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질문이야. 문제님 상식적으로 돌릴 수 있겠어? 아무 문제 없다. 그치? 아까 MMU가 테이블이라고 그랬지? 테이블을 하는데 이 페이지를 여기 집어넣고 요 값 넣고 두 번째 여기 집어넣고 요 값, 요 주소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세 번째, 마지막에 해볼까? 요거를 여기 집어넣고 요 주소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페이지는 하나 크기가 4K, 16K 뭐 이렇게 사이즈인데 작다. 자, 근데 저 하나하나 그 조각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테이블로 만드는 거야. 이때, 아니지. 이 리밋 레지스터는 이 값을 따지면 되지. 이거는 왼쪽, 요 왼쪽 값은 연속되어 있잖아. 오른쪽 값은 왔다 갔다 하지. 피지컬 주소 값은, 그치? 리밋 주소는 왼쪽 값을 따시면 되지. 그니까 얘 베이스를 다 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요거를 탭핑하면 될까? 이게 책에 그린 모양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베이스에다가 리밋을 더한 것보다는 작으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거기서 이렇게 주면 그래서 한 군데 들어갔으면 여기에 CPU에서 보는 값이 베이스보다는 커야 되고 요거보다는 밑에 커야 되고 아니죠. 말했다. CPU가 내는 연번지보다 베이스 값이 커야 되고 리밋보다는 작아야 돼서 요 속에 갇혀있냐 그거를 여기다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밋보다 베이스와 리밋을 더한 거, 이 베이스에다가 리밋을 더한 것보다 더 작으면 이런 정상이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거지. 이게 프로텍션의 개념이다. 상세한 것도 뒤에 나오니까 일단은 OS 전체를 지금 이해하는 시간이어서 전체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또 형님. 그래서 다 했다, 그지? CPU 프로텍션 하고 랜하고 웬하고는 이해했니?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하고 웬하고 뭐가 다르니? 랜은 요새는 세상이 아주 좋아져서 학교 안에 랜이 얼마니? 와이 저 무선 말고 유선. 유선망이 1기가 1기가 비트거든. 백폰은 10기가 비트고
근데 밖에 우리가 QT랑 연결되어 있는 게 메가비트인데 1메가짜리게 들어오구나. 뭐 그래.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거는 기가비트 망이고, 그게 로컬 에어리어에 들어오기야, 학교 내부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저 한국 부진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들은, 1메가, 10메가 안 들어올 거야. 1메가짜리가 두 개 들어가 들어오나 모르겠다. 그게 바깥 세상이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에서 동영상 보면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는 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외부 망으로 메가 단위로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QoS, Quality of Service라는 기계가 있어서 학생들이 보는 동영상 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동영상 보면 극히 불편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랜과 랜의 차이. 됐지? 자, 챕터 3으로 갈까? 챕터 2 끝났다. 2에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좀. 이에서 뭘 공부했니? 비교해보자. 프로텍션 공부했고, 그치? 네. 또? 스토리지, 스토리지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또? 나요? 얘기했었고, 액티브 방법, 패시브 방법 얘기했었고, EMA, EMA 얘기했었고, MMU 얘기했었고, 캐시 메모리 얘기했고, 또 처음에 첫 부분이 뭐였더라? 뭐 인서프트 그래 인서프트 얘기했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전산 학교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잘 이해를 하자고 됐니? 네. 자 3장 가둡니다. 3장의 첫째가 뭐지? 3장의 앞부분에 보면 시스템 컴포넌츠 OS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컴포넌츠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O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스템 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과 시스템 스트럭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컨트롤 머신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앤 임플멘테이션, 그 다음에 시스템 제너레이션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이제 점점 OS에 가까워지게 되네. 두 번째 페이지에 일반적인 커먼 시스템 컴포넌트를 보면 OS 시스템에 구성하는 컴포넌트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냐?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프로세스는 뭐냐? Process is an execution program이야. 무슨 뜻이니?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이해가 돼? 프로세스는 정말 가슴에 와 닿아야 돼. 프로그램은 알아? 프로그램이 뭐지? 메인하고 이렇게 헬로 월드가 프로그램이지. 그 살았어 죽었어? 죽었지? 언제 살아? 언제 실행돼? 메모리 올라와서 또 메모리 올라온다고 사는 건 아니다, 그지? 살기 위해서 메모리 올라온 거야. 언제 살아? 아직 덜 됐어. 답이. 응? CPU가 컨트롤을 받쳐서 OS가 헬로 월드한테 컨트롤을 넘겨줘서 첫 번째 명령이 헬로 월드의 첫 번째 명령이 수행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얘가 산 거야. 언제까지? 그 컨트롤이 다시 OS로 넘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헬로 월드의 마지막 명령어가 수행이 끝나고 컨트롤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컨트롤이 OS로 넘어오거든. 그때까지. 됐니? 다시 말해줄게. 프로그램이 살았다 죽었다 한다. 언제 살고 언제 죽냐? 그런 게 내 질문이거든. 언제 살아? 컨트롤이 OS와 앱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 OS가 자기가
이 앱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앱이 CPU를 차지하고 녹이 시작해. 녹이 시작할 때 컨트롤 딱 넘겨준다고. 넘겨주면 걔가 앱이 헬로 월드라는 앱이 이제 녹이 시작해요. OS가 내가 OS야.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90개의 앱이 저게 내가 홍승기한테 컨트롤 넘겨주면 홍승기가 녹이 시작한다고.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에서 내 컨트롤 딱 받는 순간 프로세스가 된다고. 그게 수행 중이잖아. 됐니? 그리고 나한테 마지막, 홍승기의 마지막 명령어를 수행하고 컨트롤 나한테 딱 넘기지. 그러면 자기는 죽어요. 죽고 다시 OS가 내가 도움을 시작하거든. 그러면은 그 순간 딱 죽는 순간 얘는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야. 살아있는 수행 중인 상태가 아니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그러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니? 응? 왜? 자, 왜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전산에서 필요하니?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 지금, 그지? 프로그램만 있으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새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떤 개념이 그게 프로에 의해서 만들었니? 이게 뭔가 살아서 움직이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치? 하드웨어는 살아서 움직이는 개체가 아니야.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살아서 움직이는데,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무지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가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가능하냐? 가능해? 부족해? 사람 생각해봐. 이게 그 성장이 있어요. 성장이 프로그램 상태잖아. 그치? 네. 그 성장이 세상을 사회를 살 수 있니?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럼 그게 성장이 어떻게 하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돈도 벌고, 왜? 살아, 움직여야 돼. 어떻게 살아 움직여? 살아 움직이는 방법이 우리도 잠도 자고 병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 죽기도 하고 큰나기도 하고 생로병사야, 그지? 프로그램도 사람도 생로병사를 겪듯이 프로그램도 똑같다. 생로병사를 겪어요. 왜 생로병사를 겪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CPU 하나에 멀티태스킹을 하기 때문에 자기 프로그램 혼자 계속 돌 수가 없어.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았다, 스탑했다, 돌았다가 스탑했다가 런 스탑을 반복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 안에 CPU 바운드 잡만 있으면 CPU 명령만 쫙 수행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속에 IO가 포함이 돼 있어. 그치? IO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 의외로. 너들 인터넷 할 때 보면, 저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인터넷 액세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CPU 프로세싱 하는 시간보다 디스크나 프린터나 인터넷 액세스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그치? 그게 다 IO 시간이거든. 근데 문제는 IO라 하면 CPU 주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새끼 CPU를 건드리든가 아니면 또 건너편이 있는 또 다른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못하는 거야. 우리 인간관계랑 똑같아. 내가 너들한테 내 속에 있는 지식을 다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다운로드 다 시켜주고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언젠가 그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성인인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할 게 이렇게 힘이 드는 거다. 아이오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라고. 그래서 떠들다 보면 내가 지치고 그런 병이 들고 나도 죽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너들은 내 지식을 받아서 더 확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또 더 크게 살아가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똑같아. 컴퓨터는 사람을 모델링 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컴퓨터 프로세스가 러닝이 처음에 애기가 태어난다. 포프를 해서 크리에이션을 해서 이게 러닝 상태가 됐다가 아이오를 하면 슬립을 해요. 아이오를 발견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슬립하고 있다가 이놈이 아이오가 끝나면 다시 러닝 상태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
반복되다가 완전히 작업이 끝나면 터미네이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가 힘들다. 그 속에서 러닝과 슬립과 그지? 또 뭐 터미네이션, 크리에이션 이런 과정이 상태 천위로 겪게 돼. 상태 천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세스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란 한 상태로는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상태를 여러 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여러 개의 상태를 통칭해서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이러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장이라는 상태로 보면 사람이 안, 여기가 안 될 거 아니야. 생로병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프로세스도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프로세스는 상태 전이다.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트랜지션 하는 거라고. 스테이트가 짧은 건 두 개. 보통 다섯 개. 많으면 아홉 개. 아홉 개 상태만 갖고서 계속해서 트랜지션 한다. 우리가 아는 리눅스나 이런 것들은 다 아홉 개. 아홉 개 상태 안에서 상태 처리를 한다. 그게 이 프로세스의 기본 개념이야. 됐니? 그래서, 프로세스가 싱크를 맺힌다.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얘기랑 똑같아. 내 눈 쳐다보면 너 긴장하지? 씁니까? 왜 긴장해? 졸다 보셨거든. 그게 나랑 싱크, 뭐, 커뮤니케이션이야. 그래서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와 싱크를 맞추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살아간다고. 그치? 그게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거 중요해. 이 앞에 페이지 그 있는 자자구구, 자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됐니? 자, 메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니? 응? 아까 우리 메모리 얘기를 한참 했다, 그지? 그 위에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메모리에 어디가 빈자리인지 끊임없이 빈자리를 확보한다. 우리 서울시가 빈 공터를 확보해야지 거기 아파트 짓듯이 메모리에도 빈 공터가 있거든. 공터를 하나하나 확 관리한다.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왜 관리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내 메모리에 로딩이 돼야지 무조건 돌아가니까. 로딩을 하려면 빈 공간을 줘야 되지. 그러려면 빈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하는 핵심이야. 파일 매니지먼트? 파일도 여러 번 얘기했다, 그지? 앞에서. 파일은 유닉스에서, OS에서 파일이 갖는 중요한 개념 뭐니? 파일이 갖는 개념 뭐니? 어디까지가 파일이야? 모든 IO가 파일이야. 지난주에 얘기했지? 그래서 리눅스, 이거는 유닉스의 개념이다. 유닉스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유닉스가 최초로 모든 IO가 파일이다. IO를 다 추상화를 시켜서 파일로 처리를 했다. 이게 무지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복잡한 IO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프로그래밍,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그게 파일 매니저가 하는 얘기야. 그래서 파일에는 다섯 개의 기본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지? 첫째, 뭐? 크게. 그 크게. 자냐? 말 맞춰, 본인처럼. 크리에이션. 둘째. 리드. 그레이트, 다음에 오픈. 오픈.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클로즈. 터미네이션은 프로세스가 터미네이션 되지 파일이 터미네이션 됐다고 말 안 한다. 거꾸로 다시. 클로즈. 라이트, 리드, 오픈, 크리에이트. 자, 크리에이트와 오픈의 차이가 뭐니? 크리에이션은 파일이 없는 거를 처음 만드는 거다. 애기가 태어나는 과정이랑 똑같다. 그치? 네. 오픈은 있는 애를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시키기 위해서
read now, write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 과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파일 메뉴로 보면 없는 거 만드는 게 뭐지? 이렇게 풀다운 메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새로 뭐 만들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파일이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열기가 오픈이라고. 잘한다. 그래서 파일의 크리에이션과 딜리션 할 수 있지? 커맨드. 아, 생각났네. 이제 그 저기 리눅스를 자기 PC에 밀고 가라. 윈도우즈 다 버려. 이제 윈도우즈 충분히 알았으니까, 게임도 그만할 거고 마음을 잡았으니까 윈도우즈 확 밀어버리고 리눅스를 다 깔아. 한 학기 동안 그래서 리눅스를 친구 삼아서 계속 써봐.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 이거 알아봐. 이게 무슨 뜻인지. 맨맨이라고 있어. 어? 무슨 뜻인지 모르지? 리눅스를 설명을 하고, 리눅스를 30번을 셋업을 해보면, 자기 PC에 설치하고 밀고 설치하고 밀고 반복해봐. 30번을 그거를 해보고 실제 너들이 어디 그 4학년 졸업하고 인터뷰할 때 인터뷰 담당관한테 저 리눅스 30번 깔아봤습니다. 그러면 뽑아준다. 진짜야. 얘는 리눅스 진짜 전문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아니야. 리눅스 30번 깔았다라고 하면 OS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걔는 믿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일단 30번을 반복해서 깔아봐. 그러면 첫 번째 깔 때와 두 번째 깔 때 느낌이 달라. 30번 깔아보면은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처음에는 깔 때는 이게 깔릴까 안 깔릴까 걱정이 돼서 그냥 긴장 상태로 있다가 두 번째 깔아보면 이제 팍 커맨드가 이게 지나가지. 그 지나 과정을 가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씩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그 속을 알게 돼. 진짜 깔아봐. 그래서 리눅스 깔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맨맨이라고. 이게 커맨드 프롬프트지. 맨맨이라고 쳐봐.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이제 리눅스의 여러분들 선생님이야. 오케이? 해보고 내가 다음 주에 리눅스 관련돼서 질문한다. 주말에 시간 많으니까 꼭 해봐. 오케이? 네. 리눅스 아니면 지금 윈도우즈를 이기 싫거든. 하이퍼바이저를 깔아. 저 젠이라고 있어. 젠이나 브레메어 있지? 예. 네. 같은 놈인데 이거를 깔아. 깔고 이게 하드웨어가 있지? PC 하드웨어 위에 젠을 깔고 여기에 이 기존 윈도우즈를 깔아. 윈도우즈와 리눅스를 이렇게 깔고 OSX도 깔려. iOS iOS는 안 깔려. 이거 야매로 깔려. 근데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하드웨어가 있고 여기 윈도우즈에 지금 깔려 있잖아. 저 위에 VMware를 깔아. VMware를 깔고 여기에 다시 리눅스를 깔아놓고 그러면 윈도우즈도 쓰고 리눅스도 쓰고 OSX도 쓸 수 있어. 됐지? 그러면 PC 하나에 이제 OS 3개가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맥킨토시 앱이 돌 거 아니야. 맥도 되고 이제 리눅스도 되고 윈도우즈는 원래 됐으니까. 그러면 PC 한 대 값이 얼마야? 100만 원이지? 나한테 200만 원 갖고. PC 3개 생긴 거야. 그치? OS를 깔아놓으면 전혀 다른 PC가 된다. 그러니까 PC 3개를 확보한 거니까 200만 원을 나한테 갖다 주기 싫거든 엄마한테 갖다 주기. 돈 벌었다고. 됐지? 그래서 숙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를 이거 무지 중요한 거다? 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와야 돼.
저거 하는 과정에서 맨을 해보면 이제 맨하고 애플 라이트, 애플 리드 이 모든 걸 다 쳐놓으면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일단 디렉토리랑 파일이 뭐가 다르니? 파일은 파일로 끝나고 디렉토리는 자기 밑에 또 디렉토리들이랑 파일을 공유하셨어요. 맞다. 그러면 파일이 디렉토리, 디렉토리가 파일이니? 디렉토리가 파일이니? 디렉토리가 파일이야. 디렉토리가 파일이야. 네. 왜 그래? 아까 말했잖아. 아이오가 뭐니? 아이오가 파일이라고 그랬지? 유닉스는 모든 게 파일이야. 네. 프로세스 빼고 유닉스에 오직 파일과 디렉토리밖에 없어. 아, 죄송해. 프로세스와 파일밖에 없어. 모든 게 파일이야. 디렉토리 속에 뭐가 들었어? 디렉토리 디렉토리가 파일인데 디렉토리 속에 뭐가 들었냐 하니까 파일이 들었대. 아니야. 디렉토리 안에는 파일에 대한 정보가 들었어. 그래서 디렉토리를 열면 너 속에 어떤 파일이 들었는지 보이는 거라고. 그지? VGA 카드 파일이지? 어? 네. 모니터 파일이니? 네. 키보드 파일이니? 네. 마우스는? 입력 파일이니? 출력 파일이니? 입력. 맞아. 이게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그 다음, 아이오. 아, 아이오 시스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이오가 빨라 눌러 그러죠. 뭐보다 메모리보다 느리지. 네. 느리면 어떻게 돼? 속도 차가 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 버퍼링 해야지. 네. 버퍼가 완충 장치다, 그렇지? 네. 속도 시간 차를 처리하는 완충 장치가 메모리 버퍼야. 버퍼도 여러 군데 있다. 메모리도 버퍼가 있고 하드디스크에도 버퍼가 있고 버퍼가 캐시처럼 캐시가 사실은 버퍼야. 응? 버퍼인데 똑똑한 버퍼가 캐시야. 그래서 캐시 그 자체가 쿠션 역할을 하지. 버퍼의 또 다른 말이 쿠션이다, 그치? 자동차에도 앞에 쿠션 붙이고 뒤에 쿠션 붙여놨잖아, 버퍼로. 왜 붙여? 바다 쿵 해도 사람이 안 죽게 세게 박으면 죽고. 그게 버퍼의 역할인데, 버퍼와 캐싱, 버퍼 캐싱 시스템이라고 하지. 버퍼 역할과 캐싱 역할이 80, 90%는 똑같아요. 아주 인텔리젠트한 버퍼가 캐시하고. 네, 아이오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일로 수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파일 액세스 하듯이 아이오로 액세스 하면 된다. 무지 쉽다. 근데, 문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아이오 액세스 하기가 쉬운 만큼 너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휴대폰 만드는 공장 가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고차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아주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려면 누군가가 고생을 해야지. 그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짜는 사람이에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짜기가 어려워졌다.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짜는 일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 복잡한 디바이스 개별적인 문제를 다 파일처럼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속도도 복잡하다. 그런 얘기요. 세컨드리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하드디스크 얘기다, 그치?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렇고 나중에 그냥 하드디스크를 오래 공부한다, 한 시간 정도 공부한다 그런 얘기. 네트워크 지금 배운다니까 할 말이 없네. 프로토콜이 뭐니? 약속이지? 프로토콜 약속이다. 어떻게 하니? 프로토콜을 통신 프로토콜 속에 뭐가 들었어? 약속. 네트워크도 파일이니? 네트워크 카드도 파일이니? 네트워크도 파일이니? 네트워크 카드는 파일이라며? 그럼 네트워크도 파일이니? 네. 어떻게?
똑똑 파일이야. 파일이면 첫째 뭐? 이거를 통신쟁이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트다, 그지? 소켓 크리에이트 하잖아. 두 번째, 오픈하지? 소켓도 오픈한다, 그지? 리드, 이게 뭐야? 샌드나 리시브 둘 중에 하나. 라이트, 샌드나 리시브 둘 중에 하나. 클로즈. 똑같지? 네트워크 파일이야. 파일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리드하고 라이트 하듯이 네트워크 카드에다가 그냥 파일 리드 라이트 하면 그냥 통신 통해서 갔다 왔다 한다고. 너무나 편하고 좋지. 커맨드 인터프리터라는 게 아까 얘기했어. 맨 이게 쉘이다, 그지? 쉘 프로세스가 언제서 이 프롬프트를 내보내는 거다. 그리고 얘가 뭘 하니? 여러분들에게 뭔가 커맨드를 쳐주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더 맨이라고 치면 이게 매뉴얼이라고 뜻이야. 맨 이거 맨 하면 매뉴얼을 보는 방법에 대한 메뉴를 보여달라 이런 뜻이다 이게. 그래서 쉘 프로그램이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아먹는 거야. 두 개를 아규먼트를 받아먹고 아 이 양반이 뭘 원하는구나,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서 이걸 해서 그 다음 프롬프트에서 메뉴를 이 페이지를 보여준다. 아니면 여기서 생기 디렉토리 하고 어디 어디 루트 밑에 캠프 밑에 가자라고 하면 이쪽을 생기 디렉토리를 주지. 그래서 이 쉘 프로그램이 컴퓨터와 나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고 대화 창구야. 그래서 커맨드 인터프리터는 중요한 것이고 그게 유닉스 쉘이고 소스에서 보스 검정색의 하얀색깔 나는 그 창 있지, 그 커맨드 창 있잖아. 그게 커맨드 인터프리터야. 옛날 보스에 자 OS가 제공하는 서비스 뭐가 있어? OS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을 수행시켜주는 거. 수행이라 하면 하드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러닝을 하고 죽이는 것까지 프로세스가 죽지 않는 것도 무지 문제다. 프로세스 죽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장난치는 거 중요한 일이지 사회생활 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 IO operation 뭐하는 거? OS가 어플이 필요한 IO를 대신해준다, 그지? 어플리케이션, 앱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IO를 OS가 대신해서 처리해준다. 그 다음, 또, 파일 시스템, 모니플레이션. OS가,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파일 처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고, 통신은 별난 파일이다, 그지? 약간 독특한 파일이어서 따로 배운 것이고 똑같다. 에라 디텍션 OS가 하는 일은 어플리케이션 요청 중에 에라가 있으면 에라를 찾고 그 에라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에라를 어떻게 처리하니? 수치하는 프로세스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OS가 그 에라를 지가 고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잘 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에라의 난 프로세스를 그냥 죽여서 OS 도메인에서 아주 없애버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죽지 않는 프로세스도 있다. 너는 죽지 않는 프로세스 경험했지? 이 죽지도 않고 컴퓨터가 공공 걸어갖고 막 이렇게 때려 패도 안 되고 결국은 파워 버튼을 누르잖아. 그 프로세스가 잘 죽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 왜냐면은 프로세스가 자기가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과정에 새끼를 잘 듣지 맞거든. 너희들이랑 똑같아. 자식을 잡고 나아가고서 이게 잘못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자식들이 어떻게 컨트롤이 끊어진다. 이러면은 이거를 보아라고 그러거든. 오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오폰은 컨트롤이 끊어졌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이놈들은 지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야. 골치 아픈 놈들이야. OS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처리를 다 OS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뭐 OS 표, OS 프로그래밍 표듯이 이런 거야? 네. 우리 그런 거 아니야. 몰라, 너는 알았대. 네트워크 덩치가 되게 그 TCP/IP가 사이즈가 꽤 크다. 근데 윈도우즈인 경우에 91년까지 TCP/IP가 없었다. 윈도우즈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통신이 안 됐다. 통신이 된 게 뭐 아주 무식한 시리얼 통신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근데 92년인가 MS가 TCP/IP를 OS에 포함을 시켰어. 그런 뜻이 워낙이 TCP/IP는 OS와 별도로 놀았는데 현재 통신 안 되는 컴퓨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것도 여전히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통신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OS에 들어있는 기능들은 어플들이 필요한 공통분모를 잘라서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네트워크도 공통분모란 성격이 있어서 OS 속에 집어넣는 거야. 모든 사람이 찾으니까. 그러니까 91년 이전에는 TCP/IP를 따로 어플리케이션 팔듯이 패키지를 따로 팔았어. 그거를 따로 사서 이렇게 인솔을 하면 어플처럼 돌았다. 그래서 답변은 뭐냐면 굳이 TCP/IP는 OS가 아니어도 잘 돌아. 잘 도는데 워낙이 공통분모 성격이 있어서 거기 집어넣었다. 이 생각이.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는 IO로 잡아놓기만 해도 되는데 TCP/IP가 덩치가 큰 놈을 왜 넣어놨냐 그 얘기야. 안 넣어도 돼. 빼도 돼. 그러면 OS에서 빼낼 거 되게 많아. MS는 그만 익스플로러부터 빼내야 되고 메신저 빼야 되고 저 미디어 플레이어 있지. 그것도 OS다. 바보같이. 근데 아까 프로세스 할 때 그 OS가 컨트롤을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OS가 실행되는 동안 컨트롤이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한 번에 한 타임에는 무조건 한 개만 가질 수 있는 건가? 오케이. 질문이 뭐냐면 자 우리 수업 끝저 이번 학기 내내 하나의 가정을 하는데 항상 PC에는 멀티코어 없다고 가정하자. CPU가 아직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자. 멀티코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 PC, 원 CPU야. 오케이? 네. CPU 안에 코어가 하나밖에 없는 옛날 방식이야. 그 상태에서 어플을 동시에 여러 개 돌리면 프로세스가 많이 돌잖아. 많이 돌 적에 많은 도는 프로세스 중에서 실제 뭐라고 그랬어? 액티브한 놈은 하나밖에 없냐? 컨트롤이 동시에 여러 개 가느냐? 컨트롤이 동시에 여러 개 가냐는 질문이야. 답이 뭐니? Yes야, No야? No야? 답이 Yes야. 근데 그 컨트롤이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온오프 라이브냐, 배드냐, 1이냐, 0이냐 그것만 내가 얘기해줘서 너희들이 노라고 답을 하는 거 이해는 해. 근데 컨트롤 중에서 삶과 죽음만 있는 게 아니지. 좀비도 있잖아.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인도하라고 맨날 죽은 놈 같은 사람 있지. 그게 좀비 단송장이거든. 좀비도 있고 아이오 할 때는 너들 남의 아는 장사를 이거 사는 게 죽은 거야.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 이런 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런 슬립 상태도 있거든. 그래서 슬립 상태나 좀비 상태나 이런 거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컨트롤이 있고 걔들이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이게 액티브하지 않은 따름이야. 그러니까 OS는 컨트롤을 여러 프로세스한테 준다. 근데 그래서 컨트롤은 다 줬는데 아까 프로세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태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상태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 상태가 creation, 그 다음에 termination, ready, running, sleep 이렇게 다섯 개예요. 그 다섯 개 상태에 왔다 갔다 하는데 컨트롤은 일단 프로세스니까 프로세스한테 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세스도 그렇게 아까 잠도 자고
태어나기도 했고, 뭐, 준비 상태에요. 러닝 되기 직전에 준비 상태에 있기도 하고, 러닝 상태에 있기도 하고, 이래. 그래서, 한순간에, 컨트롤은 윈도우즈에 그, 저, 200개씩도 만들고, 보여줄게. 아, 저, 앞에 사람은 안 보고, 뒤에 사람은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뷔해, 그치? 저기, 이거를, 이게 상태, 저기,인데, 이게 상태 값은 안 보여주지, 상태 값을 보여주는 어플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다음 주에 가르쳐줄게. 그게, 프로세스 모니터링 하는 툴이 있어. 그러면은, 그,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지금 요거는 프로세스의 개수만 보여주잖아요. 그치? 개수와 크기와 뭐, 이런, 이름만 가르쳐주는데, 이 프로세스가 지금 레디 상태에 있다, 러닝 상태에 있다, 좀비 상태에 있다, 이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프로세스 모니터링이라고 찾아봐. 이렇게 치면, 구글에 치면, 뭐인가, 뭐, 이런 이름의 저 상태 값을 보여주는 어플이 있거든. 그거 다운받아서 돌리면, 지금 여러 개, 200개의 여기에 나타나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면 OS를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어. 프로세스가 이렇게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니가 익스플로러에서 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를 보면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계속 이렇게 생기시거든. 그래서 프로세스 중에 제일 할아버지가 누구니? 얘가.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 유저로서 제일 대장 프로세스가 이게 쉘이야. 왜냐면 아까 쉘 프롬프트에서 너들이 뭔가 일을 자꾸 시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밑에 유저 프로세스들이 줄줄이 다 생긴다. 예를 들어서 쉘에다가 아까 익스플로러 뭐 .exe 이렇게 돌렸잖아. 이거 돌리 explorer.exe 치고 엔터 친 거랑 explorer 여기에 클릭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를 쉘 저 커맨드 인터프리트에서는 이렇게 치고 엔터 쳤기 때문에 결국은 유저 프로세스를 돌렸다는 명이 쉘 프로세스로 밑에서 생겼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explorer 켜놓고서 중앙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도 봤다는 뜻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중앙일보 안에 무슨 사진 클릭하면 또 이렇게 뭐 생기지? 이렇게 줄이 생기 새끼를 쫙 쳐가는 거 과정이거든.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죽이면 이게 한 방에 다 죽는다. 이 프로세스가 전부 다 이렇게 상하의 하이라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돼서. 밑에 놈 죽이면 괜찮은데 밑에 거 하나 죽이면 그거만 죽는데 위에 또 쉘 죽이면은 모든 유저가 생성한 프로세스 다 죽는다. 뭔가 살아? 시스템 프로세스가 몇 개가 있다. 시스템 프로세스만 남기고 다 죽는다. 그게 어떨 때 윈도우즈 화면이 새까만데 이게 죽진 않고 살지도 않고 이상한 상태가 있지. 그게 그런 케이스야. 그러니까 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쉘이 뭐니? 조개 껍데기. 이 맨 사람과 머신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지. 쉘이 커맨드 인터프리트니까. 쉘이 죽는다는 거는 맨 머신 인터페이스가 죽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커맨드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놈이 시커멓게 살아있기는 한데 전기를 먹고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내가 사람이 명령 못 내리니까. 컴퓨터 속에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OS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 관리라고 있는데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자, 속에 들고 날 쳐다봐. 자, 옆에 자는 친구들 다 깨우고 리소스라는 거가 뭐냐라고 내가 질문 던진 기억나? 어? 리소스, 컴퓨터 속에 있는 리소스가 뭐냐 했더니 쭉 돌아가면서 얘기시켰더니
CPU가 리소스고 메모리가 리소스고 디스크가 리소스요라고 답변했잖아. 그 답변이 내가 틀렸다고 말했잖아. 그 정답이 뭐였니? CPU 시간이 리소스고 메모리의 짧은 뭐 몇 바이트 이게 리소스고 하드디스크의 몇 개 블락이 리소스다라고 말을 해야지 OS를 배운 사람으로서의 답변이다라고 말해줬던 거 기억해?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가 리소스 아니야. 그치? 패킷이의 리소스야. 패킷 너들 봤어? TCP/IP 하면 패킷이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배웠지? 패킷 만져봤어? 패킷 까보면 뭐가 나와? 어? 패킷이 파드지? 콩, 깍지? 까, 파드야? 왜? 콩이 들어있는 이 껍데기 말이야. 이거. 아, 이게 파드야. 패킷도 똑같다, 그지? 패킷이 어떻게 생겼어? 패킷 안에는 이게 파드가, 콩이 두 개 들었다. 빈이 두 개 들었다. 그지? 뭐가 들었어? 이게 패킷인데, 하나의 패킷인데, 요, 첫 번째 놈은 이렇게 가니, 이렇게 가니. 이렇게 간다고 치자. 공신이 이쪽으로 나간다고 이 패킷이. 그러면 이게 뭐니? 헤더. 이거는? 어? 이제 진칸이야. 이거랑 똑같지? 네. 이게 뭐냐 이거? 헤더 아니야. 공고 말이야. 공고 맞아? 입통 틀어. 이게 헤더지? 아주 타고 있는데 얘가 헬로드 아니야, 딩칸. 똑같이 생겼어, 실제로. 이게 짐 보내는 짐, 저 트럭이지, 패킷이란 게. 맞아? 이거 얼마 커? 이거 얼마 커? 이 전체 크기 얼마야? 대도 배웠다며? 얼마야? 얼마야? 패키, 이런 크기 얼마야? 어? 맞아야 돼. 얼마? 아, 진짜 심각하다, 내가. 야, 야, 봉고는, 봉고에 짐 얼마 싫어? 1등 싫지? 너 어떻게 알았어? 패키지 저게 얼마야? 짐 얼마 싫어? 페이로드 얼마 싫어? 13만. 패키지에 통신 말이야. 통신 짐을 얼마나 싫은데? 뭐 데이터를 얼마씩 싫어서 보내? 패키지 아니에요? 한 바이트 싫은데? 그러면 너 사진 한 장 보내면 몇 패키지 몇 개 보내야 돼? 심각한 고민 하고 있다. 패키지 사이즈. 차고 갔어? 64K래. 이 크기가. 정답은 이게 아니다. 정답은 1K에서 64K 늘리는 이게 베어리어블 사이즈야. 어? 헤드는 픽셀 사이즈야. 헤드 몇 크기 얼마니? 이건 몇 바이트야? 소스 누가 보냈고 어디로 간다는 것만 적혀있지? 네. 그 다음에 시간 뭐 이런 몇 개의 기본 데이터만 있어서 얘는 작아. 근데 이게 진칸 뽑대. 이 진칸은 기차처럼 줄줄이 갖다 붙일 수 있어. 늘었다 땡겼다. 그래서 작은 데이터 실을 때는 패킷 사이즈가 페이로드가 작고 헤드는 똑같지만 딥다 많이 데이터 실은 건 패킷이 맥시멈 커지긴 한다. 그렇다고 무한히 커지지는 않는다. 그 패킷을 왜 만들었니? 그냥 보내지. 왜 저렇게 만들어놨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됩니까? 또? 5차원. 그거는 뭐 큰 거 보내는 작은 거 보내는 한 가지 아니야? 5차원에서. 무슨 뭐
중간에 내용이 변하면 아니야 그건 헤드 예제로 봤어. 그러니까 여기에 헬로드의 데이터가 몇 바이트 찍었고 이름을 여기 다 적어놨다고. 그래서 헤드만 까보면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이거 헤드 까보는 거 실제 까본다. 요새 그 저기 방화벽 있지. 방화벽이 하는 일이 이거 까보는 일이야. 이거 까보고 이 속에 이상한 놈 들었는지 체크해보고 이상한 패키지 오면 그거 다 잘라내는 게 방화벽이야. 예? 패키지 분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패키지를 하나 다 까보니까 시간이 늘릴 수밖에. 그치? 컴퓨터 CPU 뭐 굉장히 빨라지고 네트워크 빨라지는데 실제 우리 서비스는 안 빨라지잖아. 그치? 왜 그래? 이게 백신 만든 놈이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랑 똑같아. 바이러스 자꾸 퍼뜨려야지 백신이 더 빨릴 거 아니야. 그거 추측해봐. 같은 놈이야. 이것도 똑같아. 네트워크 속도는 자꾸 빨라지는데 체감하는 속도는 안 빨라지지. 왜 그래? 패키지 다 까보고 앉았거든. 세상을 못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자꾸 내는 거야. 속도는 못 잡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패킷을 왜 쪼개놨어? 그냥 빅작 큰 거 그냥 통째로 보내지. 사람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저 ATM 나오기 전에 저거 만들어. ATM 나중에 나오는데. 너들 이름도 그림 이제 통신장애들이 잘 그렸지. 그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 화살표 자꾸 얘들 이상하게 그리는 거 맞니? 응? 이게 무슨 뜻이야?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림도 맞지? 응? 이걸 뭐라고 그러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지? 뭐 점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놈도 만들고 이상하게 꼬는 것도 봤지. 라우팅 하는 방법이다 그래. 라우팅이 길 아니야. 길을 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식이 이거다 그지? 그냥 불도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딱 셋업을 하면 그냥 굳이 계속 패킷을 보는 이쪽 경로만 흘러서 간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이 말은 들어봤니? 커넥션 오리엔티드. 들어봤지? 이게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한 번에 사실에 내가 갈 길을 정해놓으면 그쪽으로 그 다음에 패킷을 줄줄이 집어넣으면 그쪽 그 경로만 통해서 간다는 뜻이야. 그게 커넥션 오리엔티드야. 반대 개념 뭐니? 커넥션 리스라고 들어봤니? LISS. LISS지?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있고 커넥션 리스가 있지? 못 들어봤어? 커넥션 리스트는 패킷이 어떻게 하니? 얘가 패킷을 이렇게 힘을 줄줄이 보내면 응? 패킷마다 소스 주소가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다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패킷은 그 순간에 얘가 딱 보고 이쪽이 빠를 것 같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두 번째 패킷은 그 순간에 보고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야. 두 번째 패킷은 이렇게 보내. 근데 패킷이 뭐 10개의 패킷을 보내면 그 순간에 얘는 또 이렇게 3개의 길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패킷이 쫙 흩어져 간다. 올챙이 이렇게 흩어져 가듯이. 근데 이렇게 도착하는 순간 이게 순서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경로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리오드링을 하는 거야. 순서를 다시 이 보낸 순서대로 다시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게 더 좋아? 리스가 더 좋아? 몰라.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어. TCP/IP는 뭐니? 공부 좀 하자. TCP/IP는 뭐니? 커넥션 오리엔티드야. 바보 같은 거야. 아,
간단한 거라고. 그래서 TCP IP는 한번 딱 셋업하면 아주 리라이블한 통신을 하는 데다. 어? 중간에 잘 안 끊어져. 근데 UDP IP라고 있지? UDP 그거는 컨텐츠 리스야. 어디다 들었어? 방송할 때 쓰지? 방송 자꾸 끊어지지? 근데 끊어져. 근데 VOD는 잘 안 끊어지지. 국내는 VOD는 잘 안 끊어지지. 그럼 TCP IP이고 커넥션 오리엔티드이기 때문에 한번 쫙 그 경로를 뚫어놓으면 걔들이 이 패킷 마지막 패킷이 갈 때까지 끊질라나 세션을 살려놓는다고 뭐, 길을. 그래서 계속 보내는 패키지, 그 길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방송은 그렇지 않다. 그냥 뿌리면 뭐 순간순간 중간에 노드가, 여기서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 있는 내 친구한테 보내면, 그 노드가, 중간 노드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그게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커넥션 리스크가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래. 당연히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더 비싸다. 왜냐면 첫 번째 패킷이 갈 때와 마지막 패킷이 갈 때까지 내가 돈을 다 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다 내는 대신에 그게 릴라이블 할 거라고. 이 패킷 얘기를 왜 했니? 패킷이 네트워크 카드가 리소스라기보다 패킷이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OS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리소스를 어떤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해주고 어떤 프로세스한테 뺏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 리소스 자원 관리라함이 그런 얘기야. 리소스 allocation, 자원을 할당하는 거에 allocating resources to multiple users, 다중 유저나 또 multiple jobs, 다중 잡들에 대해서 learning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돌아가는 다중 잡이나 다중 프로세스가 어플들이 리소스를 쓸어달라고 하는데 그 달라는 리소스를 누구 어떤 프로세스한테 먼저 주고 어떤 프로세스한테 나중에 줄 것인가 또 어떤 프로세스한테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OS가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을 해? 어떻게 결정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지. 여러 형제가 있으면 엄마들은 어떻게 결정해? 누구한테 반만이 줘? 말 잘 듣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약한 자식한테 먼저 준다, 그치? 동물은? 반대다, 그치? 약한 자식은 죽이고, 꿈을 죽게 놔두고, 강한 놈은 계속 죽고. 시즌4 올라갔다. 시즌4는 이제 여기서 나오고 마지막이거든.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겠는데. 스탠포드 프로바이드 더 인터페이스 비트윈 어 러닝 프로그램 앤 더 퀄리티 거기 낫지? 네. 오케이, 띄워 읽어보세요. 어, 손가락 이왕 읽어봐요. 손가락 두 개 더 있지. 전란까지 말고 읽어. Generally available assembly language instructions.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 콜은 assembly language 인터페이스 명령어로 짜져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Language is defined to replace assembly language. System program allow system call to be made. 그래서 어셈블리로 짜져 있는 게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대부분 이 랭귀지가 어셈블리 랭귀지를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더 편한 랭귀지로 만들어서 어셈블리 랭귀지로 대신한다. 예를 들면 C나 C++ 같은 거는 OS를, C++를 OS쟁이가 만들었다. 데니스 리치라는 AT&T에 다녔던 엔지니어가 어셈블리로 짜진 프로그램을 하도 읽기가 힘들어서
OS를 다시 리라이팅하고 싶어서 다시 쓰기 위해서 만든 랭귀지가 C랭귀지야. 그래서 C랭귀지가 거의 어셈블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This is a learning program and the operating system. 러닝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 얘기다 그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원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OS 사이에 아규먼트 패싱을 이루어진다. 아규먼트 패싱하는 것이 시스템 콜이지. 시스템 콜을 하면서 일을 시킬 때는 뭐뭐를 해라라고 일을 시키니까 그 뭐뭐를 해라라는 말이 바로 아규먼트. 자, 파라미터 패싱은 레지스터를 통해서 일어난다. 아까 스택 얘기했다 그지? 스택도 레지스터지? 어? 스택이 레지스터니? 아니? 스택 레지스터야? 스페셜 레지스터야?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지? 스택도 레지스터도 레지스터지? 스택도 레지스터다. CPU 속에 있는 메모리야. 근데 왜 그걸 스택이라고 그래? 딴 건 레지스터라고 그러고? 하도 자주 쓰니까 그 레지스터 중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스택이라고. 그다음 store the parameters in a table in memory and the table address is passed as a parameter in a register. 이게 아까 그 테이블에 메모리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파라미터를 적어놓고 그 테이블에 포인트를 넘긴다 이런 뜻이다. 이 테이블이 뭐니? 테이블이 뭐니? 이게 스택이야. 스택이 아까 테이블처럼 생겼지?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해. 원래 따로는 테이블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는데 헷갈리니까 아직은 그 스택이 그냥 테이블이다라고만 생각해. 자, 스택에다가 파라미터를 푸시하고 그 다음에 커널 속에 들어가서 푸시된 아규먼트를 팝해서 써먹지에 X가 parameters for call이야. call의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들이야. 그치? 봅시다. 근데 load address x. x가 그 파라미터들인데 이거를 x가 테이블이잖아. 그치? 그거를 load를 해. 그러면은 load address x 이렇게 하면 레지스터 속에 x가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콜 13 이라고 하면 13이 뭐니? 트랩이고 이게 벡터 값이야. 13번 트랩을 누른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13번으로 점프를 해 가는 게 화살표 이렇게 해서 가는 쪽이야. 가면 거기 가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니? 아규먼트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규먼트를 가져오는데 방법이 user parameters from table x x라고 레지스터에 x라고 쓴 그곳에 가서 아규먼트를 가져오면 된다고. 뭔 얘기니? 너들 도둑놈이 요즘 도둑도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집에 담이 있었지. 담이 있었는데 도둑이 월장을 휘딱 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보따리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 지금 훔치고 싶은 걸 다 훔쳤어. 그래서 보따리를 이렇게 묶어서 다시 담을 넘고 도망가려면 보따리를 담에 걸쳐놓고 자기 휘딱 뛰어넘어서 그 보따리 가져가지. 그 과정이 똑같다고. 파라미터가 파라미터 X라는 게 그 보자기야. 보자기 속에 저 담아놓은 아규먼트들 값이고 그거를 테이블에 딱 맡겨놓고 자기가 목욕하고 쏙 들어가서 커널 속에 쏙 들어가서 다시 그 아규먼트를 가져옵니다. 그 과정이야 이게. 알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 레지스터 X에 있는 값을 한번 아무거나 못 가져오고 레지스터 X에 딱 정해진 값을 가져오게 한다. 이게 그,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트랩이라는 시스템 콜을 건너기 때문에 트랩은 프리빌리지드 인스트럭션이거든. 특별한 명령어예요. 그래서 특별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일반 명령어가 아니어서 커널 모두가 보호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하고 이거의 바탕이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펑션 콜 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시스템 콜도 펑션 콜이니까 그지? 다만 그 대상이 커널 속에 있는 펑션에 따르면 그것만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커널 내에 있는 펑션 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트랩을 들고
테이블 긁어 넘어간다.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아그먼트 패싱 하는 거 아주 흡사. 일반 방정 구분하는 것과 아주 흡사다. 됐어? 그래서 시스템 콜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려면 일반 펑션 콜의 메커니즘을 모르면 이 시스템 콜의 메커니즘도 당연히 모르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일반 펑션 콜을 알려준 거야. 그다음 뭔가 이제 이게 실질적인 목표야. 그래서 이 아규먼트하고 이 아규먼트를 매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를 넘기는 과정이 시스템 콜이지. 그래서 넘기는 거가 일반 펑션 콜을 내에서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F리드가 메인 콜, F리드 뭐 이렇게 프라임이 있다고 치면 F리드 프라임이야. 자기 라이브를 소개했을 때도 함수 콜은 똑같다, 그지? 이 일반 함수 콜과 시스템 콜 내에 있는 함수 콜과의 차이점은 뭐니? 그게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뭐가 달라? 어? 어? 모두가 다르지, 그래. 이 두 개는 둘 다 유저 모드에 도는 거고, 이렇게 돌리는 이거는 유저 모드인 커널 모드잖아. 커널 모드를 왜 만들었다고? OS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치? 어떻게 보호하니? 그게 이 질문의 핵심이지? 어떻게 해? 바이러스나 이런 그 나쁜 거를 묻히고 들어오는 게 아규먼트를 통해서 묻어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 아규먼트를 옮기는데 책에 세 가지 방법이 나왔다.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나온다 라고 돼 있지? 이거 맞지? 2번은 테이블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지? 세 번째는 트랙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책에 조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1번과 2번을 섞어서 쓴다. 레지스터와 테이블을 섞어서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규먼트다.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또 긴 것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시스템 콜 중간쯤에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네 개를 넣는 거야. 네 개를 넣고 이 테이블의 포인트를 또 넣는다고. 이 테이블의 포인트를 레지스터 속에 또 집어넣어서 포인트 또 넣는 거예요. 그 방식이 책의 그림이야. 예를 들면 이게 그림이 어디 있더라. 이게 몇 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 3.15. 이게 뭐냐면 X가 파라미터 콜이잖아. 이게 그 파라미터 콜을 나타낸 방식의 파라미터들이라고.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레지스터 속에 넣어서 이렇게 콜을 나타낸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얘는 인덱스 방식으로 쓴대. 이거 저 parameters from table x잖아. 그래서 이 argument가 들어있는 거를 argument가 들어있는 포인트를 테이블이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그 테이블이 여기 x라고 친단 말이야. 여기 x라고 쳤어. 그래서 x를 뭐 x 단위 주소잖아. 테이블의 주소지. 주소로 이 레지스터 속에 집어넣어놓고 트랩을 걸면 시스템 콜 13이라는 게 트랩이지. 트랩 13번이야, 이게. 그래서 시스템 콜을 걸면 트랩이 걸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트로 뛰어갈 거 아니야. 트랩은 인터럽트니까, 그치? 인터럽트 서비스 루트에 뛰어가서 하는 일이,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인데, 여기에 가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 레지스터 속에 있는 주소 값이 테이블의 주소란 말이야. 그러면 이 테이블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이 밖에. 여기에 있던가 있지. 그래서 거기에 테이블에 가서 거기서 값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 밖에 있던 아규먼트가 그 테이블을 통해서 이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야. 됐니? 저 메커니즘은 하드웨어 인터럽트하고 똑같다.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메인 CPU와 디바이스 간에 일어나는 오퍼레이션이잖아. 그치?
그랬을 때도 똑같이 실제 인터럽트를 걸 때는 내가 뭘 해달라는 뜻이거든. IO가,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CPU가 있고, IO가 이렇게 있으면, IO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지. 인터럽트를 걸면은 뭘 해달라는 뜻이야, 분명히. 뭘 했다든가.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걸면서 IO가 CPU한테 이렇게 뭘 해줘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신호를 딱 던지잖아. 그러면은 이 IO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그지? 이렇게 IO가 연결되어 있고 이 그림이 내가 밖으로 이렇게 돌렸지만 사실은 이 IO 인터럽트도 버스를 통해서 가기에 여러 개의 버스 중에서 한 줄이 인터럽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IO가 자기 메모리 속에 어떤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 데이터를 네가 가져가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인터럽트를 걸면 인터럽트 프로그램이 어딨어? 서비스 느낌이 내 메모리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러면 그 신호를 받고서 얘가 CPU가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막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 얘가 이 테이블의 위치에 데이터를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갖다가 레지스터 갖다가 내 메모리를 저장하고 또 요걸로 가져갔다가 레지스터 갖다가 이 메모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또 데이터를 레지스터 갖다가 메모리 갖다 놓고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이게 뭐니? 이게 DMA야. DMA 없는 놈은 이렇게 레지스터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메커니즘과 저 메커니즘이 사실은 똑같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 인터럽트고 이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인터랩이야. 액세스에 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복습 하는 과정에서 뭐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뭐 트랩이요. 뭐 완료했다고 알려주는 포켓트랩 완료했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트랩이 완료했다고 하는 건 없어. 트랩은 시작을 알리고 완료했다라고 어떻게 알리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끝에 리턴이 있어. 그 리턴이 끝이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지. 얘가 요 끝에 끝이 리턴이 있다고. 리턴이면 이리 그대로 가지. 함수라고. 인터럽트 서비스로는 함수야. 함수니까 함수를 위해서부터 이렇게 재수행을 하면 이제 끝이 있을 거 아니야. 끝에 리턴이 하면 아까 함수가 끝이 나는 거라고. 일반 함수랑 똑같아. 형식은. 그러니까 전산이 굉장히 간단하다. 굉장히 간단하다. 하나의 원리만 이해를 하면. 녹음 잘 되니? 지난주에 아르기먼트가 넘어갈 때 스택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근데 그 레지스터를 사용하면은. 그 리포트 냈는데 공부했니? 이게 리포트 안 냈어? 리포트 안 내도 공부해서 알아야 돼. 질문 계속. 네, 레지스터를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을 새로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메모리를 이용하면은 가정적인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거에는 이제 스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 책에는 레지스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뭐가 없는지. 뭐가 문제냐, 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레지스터나 메모리보다 스택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는데. 레지스터 메모리를 쓰면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니까 메모리 낭비한다 그 뜻이잖아. 예, 근데 책에서는. 예, 책에서는. 근데, 오케이. 그래서 스택을 쓰는 게 더 좋다는 얘기지. 어? 스택은 메모리 안 쓰니? 스택은 어디 돌아? 어? 스택 오퍼레이션이 푸시 하고 팝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 스택에서 일어나? 어? 스택에 푸시 팝 여기서 일어나? 스택에서 일어나지? 어? Yes, no? 아니야? 대답을 안 해. 스택이 어디서 일어나냐니까? 예를 들어
이게 FPD가 시스템 콜이 아니고 그냥 앱 속에 함수 콜이라고 그럴까? 어? 함수 콜이면 이거 어디서 일어나? 푸시 푸시 세 번 네 개 해야 되지? 어? 푸시 몇 번 일어나? 어? 푸시 몇 번? 네 번? 다섯 번? 굿. 왜? 리턴 값까지. 그치? 굿보이. 다섯 번 푸시나. 그러면은 메모리 다섯 개 쓸 거 아니야. 그치? 다섯 워드를 쓰거나, 뭐, 다섯 롱 워드를 쓰거나, 주소를 집어넣어야 될까? 그치? 그 다섯 개 어디 집어넣어? 어딘가 들어갈 거 아니야? 어디 들어가? 스택이? 메모리 어디? 어? 메모리 어디? 이제 그걸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컴퓨터를 볼랑 닦아보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근데 다 같이 배웠어. 내가 같이 줬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나한테 배웠다 했나? 아니야. 이거 배웠니? 나 이거 말로 딸도록 얘기해 줬는데. 이게 뭐니? 천박. 천박. 상대 주소? 상대 주소? 아, 그랑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2학년들이 너들이 2학년일 때 이거를 못 봤나 보다. 너는 봤지? 응? 성분이 이렇게 잘 기억해.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게 아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우리말로 주소 공간이라고 그랬지? 어?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전체 메모리인데 전체 메모리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올라가니 몇 개의 프로그램이 올라가요? 몇 개? 몇 개? 그게 버추얼 메모리가 되면 뭐 수백 개, 수천 개도 올라가고 버추얼 메모리가 안 되면 수십 개가 올라가는 수준밖에 안 돼. 프로그램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가 안 된다고 진짜 그게 간단하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세 개일까 올라갔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로딩이 됐다고 응? 그러면 로딩이 되면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장착이 됐으니까 어떤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메모리를 이렇게 또 보기를 쳐다봤을 적에 그치?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냐 그 얘기야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쵸? 첫 번째 글을 뭐라 그래? 얘는? 어. 얘는? 이 뭐야? 이. 근데 이거 어디가? 얘는? 스테이. 이 처음 들어? 어? 들었어? 아니, 중요한 얘기다. 모든 컴파일을 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걸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적에 여러 번 확인을 했어. 이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시작점이 여기가 점 코드 이렇게 하는 말을 기억나지? 여기가 점 데이터야. 데이터인가 뭐 이렇게. 요거는 표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점 스택이라고 표시가 돼. 요런 거 맞지, 그지? 이게, 저기, 그, 아, 아이고, 나도 녹화킹이 되게 지나는 게 좋겠다. 그, 어셈블러한테 형태를 주는 명령어를 뭐라 그래? B로 시작하는 거. 하여튼, 그게 얘기야. 그러니까, 어셈블은 하지 말고, 어셈블러한테, 컴퓨터를 주는 거 있지. 하여튼, 그건데, 그래서 요만큼이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이야. 코드가 들어가고, 이게 대표가 들어가고, 이게 CSS 영역이고, 힙이라고, 다른 말로 요걸 힙이라고 이렇게 한다. 힙, 이렇게 쓰지. 힙이 이 엉덩이랑 다른 거 똑같다. 이 스택인데,
자, 우선 코드가 뭐니? 코드가 코드야? 어떻게 생겼어? 응? 코드가 어떻게 생겼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자꾸 중얼중얼 하냐? 크게 말해. 어떻게 생겼어? 로드 어큐뮬레이터,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야. 셋 푸쉬 이렇게 다 쓰면 좋지. 푸쉬 파워 이런 커맨드들이 텍스트야. 데이터는? 로드 예를 들어 로드 어큐뮬레이터 뭐 0x30 뭐 이렇게 이거는 0x4000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데이터지. 어? 아니야. 이 얘는 뭐니? 얘는 뭐고 얘는 뭐니? 앞에는 뭐니? 앞에는 오피코드, 뒤에는 오퍼런드. 맞아? 맞아, 아니야. 오퍼런드가 데이터지. 아니야. 오퍼런드는 오퍼런드야, 여러분들아. 이건 오퍼런드야. 그래서 데이터가 뭔데, 그러면. 데이터의 예를 들어봐. 응? 데이터의 예를 들어봐. 그래. define word. 여기 좀 찍고. define word. 8개. 뭐, 이렇게 잡은 적이 있을 거야. define byte. 3개. 이렇게 잡은 적이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니? 워드를, 한 워드를 이렇게 8개를 잡아서 데이터 공간으로 쓰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8개를. 어? 이게 define word 파트다 말이야. 이게, 어셈블리, C 랭귀지로 치면, 버퍼를, 어레이를 잡는 거 있지. 어레이를 잡으면 이렇게 잡혀. 어셈블리를 하고 나면. 빈 공간 잡을 때 있지. 어레이나, 뭐, 이렇게 테이블이나 이런 거 잡는 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고, 또, C 랭귀지에서 스트럭트를 잡을 때 있지. 변수를 잡을 때 스트럭트를 해서 변수를 잡잖아. 이게 디파인드 타입 말이야. 응? 스트럭트를 잡으면 어디가 그 스트럭트가? 어? 스트럭트가 코드야? 얘를 얘기하면 이제 코드 혹은 텍스트라고 하는 것 같지? 그냥 내가 막 혼용해서 코드가 다시 스트럭처. 스트럭처가 코드야 데이터야? 어? 데이터야? 데이터는 맞아. 코드는 아니다. 근데 스트럭트를 변수 아니야. 내려버리지. 어? 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스트럭트 대문자 1을 정적이 있어. 그러고 나서 알파를 스트럭트 대문자 A에 알파 이렇게 하면 알파가 인스턴스가 되지. 그렇지? 이 알파가 코드니 데이터니. 데이터지? 이게 알파가 이렇게 정의했을 적에 얘가 메모리 어디에 가 있냐? 그게 내 질문이라고. 질문 이해했지? 어디가? 메인 메모리 가. 맞아. 그 메인 메모리 어디에? 저기에 텍스트 데이터 JSS 스택 중에서 어디에? 스택에 가? 왜 가? 왜 스택에 가? 변수가 스택에 가? 이게 변수야. 그치? 이거는 구조체 유저 디파인 타입인데 예를 들면 메인 안에 인피자 아이가 있으면 이게 저기 스택에 DSS에 간다는 거 기억나?
시키는 말이야. 이게 CSS다. 이걸 VSS라고 한다. 이게 변수 자리야. 변수 선언은 이용에 들어간다고. 여기서부터 R가 들어가고, struct alpha가 들어간다고. struct니까 알파는 이만큼 변수치가 들어가겠지. 그치? 이게 전부야.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하면, 변수에 두 종류가 있지? 무슨 변수, 무슨 변수가 있어? 첫 번째, 무슨 변수가 있니? 글로벌 variable 있다. 또, 로컬 variable 있지? 여기 들어가는 무슨 variable이야? 뭐라고? 야, 그 확률 50%짜리 못 맞추냐? 아무나 말하면서. 이게 글로벌이구나. 글로벌이 여기 속에 들어간다. 로컬은 어디가? 로컬이 스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 스펙은 불태다 카드에서 그렇게 보내야 돼. 로컬은 이거잖아. 메인 안에 있고, 로컬이 여기서 필요한 함수를 포를 한다 쳐. 그지? 메인이 끝나면, 여기에 포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저 i가 있단 말이야, j가 있단 말이야, i라고 치자. 이렇게 해서 로컬 함수를 가져갔어. 그럼 이 로컬 함수 i와 글로벌 변수 i가 헷갈리지? 어? 여기야, 이 로컬 변수에 1을 집어넣으면 글로벌 변수 1로 맞지? 어? 누가 이해했어? 빨리 뒤에 가서 어머나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니? 글로벌 변수 i하고 로컬 변수 i가, 변수 i는 똑같이, 전혀 다른 놈이지? 네. 왜 다르니? 그 다르다는 거는 뭐라 그래? 응? 뭐? 콜로티어블. 아니야. 그거는 그 책에 그 그림 한 장 그게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야. 이걸 뭐라 그래? 유식한 말로. 기억나? 스코프룰. 우리 말이 뭔지 모르겠다. 중요. 어? 우리 말이 뭐야 이거? 스코프룰이 뭐니? 어떤 변수가 자기 영향을 미치는 범위, 그치? 글로벌 변수는 미치는 영향을 어디까지 미쳐? 그럼 전체다, 그치? 네. 로컬 변수는? 어? 자기 함수 안에만.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BSS 변수를 집어넣는 이유가 이게 글로벌하게 이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 얘를 누가, 여기 변수가 있으면 얘를 누가 액세스하니? 어? 이게 누가 액세스하냐? 이게 왜 넣었어? 누가? 어? 이 코드가 얘가 액세스하면서 동에서 4000번째를 이제 저 다이렉트 어드레스를 써서 그렇지. 여기에 예를 들면 i가 있으면 이거를 i에 포인트로 치면 이게 i에 가서 이 값을 또 집어내지. 그게 변수 아니야. 어?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써먹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그치? 로컬 변수는? 로컬 변수는, 아까 후에 인기자 하면 이게 어딜까? 메인의 i가, 메인의 인티자 i 있으면 얘가 어디가? css가 가. 후란 로컬 함수의 인티자 i 있으면 어디로 가? 이거 왜 스펙에 가? 이 인티자 i는 이 후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죽어버리지. 언제 죽어? 이 후가 리턴할 때 얘는 다 틀어버린다, 그지?
그게 로컬 변수 아니야. 그래서 이 스택은 시작을 링스부터 하지. 링스부터 안 하고, 그치? 링스부터 해서 푸시하고, 푸시하고 몇 개를 푸시하니? 몇 개 해? 3점까지 아니야. 여기에 후 함수에 선언된 로컬 변수 개수만큼 푸시하지? 푸시 하다가 로컬 후가 도는 동안에 포인트로 오퍼레이션을 하든가 뭐 그렇게 이 변수를 써먹는다고 써먹고 리턴하면 이제 팍팍팍 해서 닥터로부터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리턴하지. 이 후가 리턴한다고. 맞지? 이해돼? 그게 C 프로그램이 C나 자바나 뭐 너들이 아는 뭐든지 다 똑같다. 다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실제 모습이라고 이게. 이게 프로그램 하나야. .exe가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 근데 이 하나가 메인 메모리 이렇게 매핑이 돼서 메인 메모리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때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런 놈이 또 하나 있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때 텍스트 데이터 CSS 스테이 이렇게 메모리가 쪼개져서 프로그램이 로딩이 돼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네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올라간다. 하나를 조각을 이름하여 뭐라 해? 벌써 잔다. 10분 됐다. 수업 시작한 지. 이 한 조각을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을 이름이 있다. 모든 게 이름이 있다. 이걸 이름하여 뭐래 해? 파일 아니야. 이게 파일이야, 엄마. 이걸 세그먼트라고 해. 그래서 텍스트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CSS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됐니? 자, 이거를 통해서 뭘 배웠어? C 프로그램이 실제 컴파일이 되고 어셈블이 된 다음에 어셈블이 끝나면 코드 제너레이션이 되지. 그치? 코드 제너레이션이 되면 코드 제너레이션이 이런 형태로 된다. 지금 코드 제너레이션은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그래서 이게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었다가 로딩을 시키면 이 메모리 이미지가 로딩이 이 메인 메모리 이렇게 쭉쭉 간다고. 그게 끝이야. 그게 프로그램의 편집, 컴파일, 어셈블리, 링킹, 로딩까지 전 단계라고. 런만 안 했다. 런을 하면 저기서 이렇게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이 오물오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이거 갖고서 어셈블리 프로그램 짜는 거 가르치지. 짜는 거는 별로 중요하잖아. 왜 안 중요하냐면 어셈블리 짜서 그 랭귀지 배우고 짜는 건 일주일이면 배웠잖아. 그치? 그럼 필요할 때 공부해서 배워. 자,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어셈블리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간이야. 이 시스템에 이해하는 그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그 과목의 핵심이라고. 그 과목에 실라버스 읽어봐. 그렇게 적어놨을 거야. 내 질문에 답하다 될까요?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다 알아? 네, 프로세스에 관한 프로세스 상태 처리를 시키는 부분. 질문이 뭐냐면 프로세스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프로세스를 배웠는데 프로세스의 상태를 바꾸는 상태 처리를 하게 된다. 프로세스는 그지? 그 생로 병사를 겪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생로 병사를 겪게 나중에 누군가 주체가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야. 맞는 얘기거든? 이거 줌업해서 좀 잘 찍을까? 학생들이 기억하게 잘 기억하고. 그래서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바꾸게 하는 뭔가 주체가 있을 것 같고 한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게 질문입니다. 그 답변이 누가 할 수 있을까? 프로세스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다, 그치? 뭐가 있고 뭐가 있니? 액티브 프로세스가 있고 패시브 코드가 있다고 그랬다. 액티브 프로세스가 있고 패시브 코드가 있는데 이게 마치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영혼 같은 거, 이게 육신 같은 거다, 그치? 살아있다가도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바보 같은 거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치? 그러면 우리 죽어있는 몸에 영혼이 들어오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치? 그게 꼭 요 메커니즘은 정확히 똑같다. 그래서 코드 OS 커널에 대부분이 99%가 이 패시브 코드고 액티브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고 일반 앱들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메인 프로그램이자 액티브 한 부분이야.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지가 이제 그 컨트롤 쪽을 뛰어가서 스윙도 하고 리턴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 상태 처리를 하면 상태 처리의 가장 중요한 게 러닝이야. 그 다음에 이게 비러닝이야. 러닝 이외에 나머지 상태 낫러닝인데 러닝이 뭐 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불러도 좋아. 딱 두 상태밖에 없거든. 형님 돌고 있는 상태와 돌고 있지 않은 상태야. 이 돌고 있는 상태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프로세스가 세 개가 있잖아.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이만큼 있고 C라는 프로세스가 이만큼 있다고 순서대로 돈다고 치자. A가 먼저 돌면은 A가 돌아라고 누가 말을 하냐 그게 이 친구 질문이야. 누가 돌아라고 말해? 스케줄러가. 스케줄러가 이제 살아있는 영혼 두 놈 중에 하나야 돼. 하나가 스케줄고 두 번째가 페이지라고 했지. 이 스케줄한 놈이 저거는 터널 속에서 무한루프를 돈다고 했다, 그지? 안방만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다. OS로서 스케줄은 부팅만 끝나면은 컴퓨터를 끝까지 계속 본다. 무한히. 근데 시간적으로 계속 돌면 안 돼. 저게 돌았다가 쉬었다가 돌았다가 쉬었다가 한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간인데 이런 시스템 포스터인데 스케드가 이렇게 조금 돌았다가 유저 프로세스를 한장 선택을 해주고 유저 프로세스가 있으면 또 스케드가 조금 돌았다가 또 다른 유저 프로세스가 있고 유저 프로세스가 끝나면 또 스케드가 돌아서 또 다른 C를 돌려준다고. 그래서 A가 되고 B가 되고 이제 C가 되고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스케줄러가 오는 시간인데 이제 이게 스케드라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유저 프로세스들이고 스케줄러는 그럼 끊임없이 예, 정기적으로 돌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데, 요 하나의 시간을 퀀텀이라고 한다. 타임 퀀텀. 이렇게 한 시간 조각이라고 그래. 그 조각 외에 스케줄러가 돌았다가 쉬었다가, 돌았다가 쉬었다가 계속 돈다고. 그래서 무한히 스케줄러가 오는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다.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는데, 거의 1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돈다라고 있다는 생각해.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다만 정기적으로 도는 거는 1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돈다 라고만 기억해. 그래서 스케줄러가 보고 내가 너들 딱 보고 뭐하니? 좋은 친구 찾아내서 붙이지. 그게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이야. 강의하다가 딱 쳐다보고 좋은 친구 있으면 뽑아서 저기 뒤에 벽에 갖다 붙이잖아. 그게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야. 됐니? 또 MS 도스가
시스템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시작돼. 메모리 구성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메모리야. 메모리인데 제일 아래쪽에 터널이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맨드 인터프리터 쉘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다고. MS 인터프리터 알지? 새까만데 소스 창 뜨는 거. 그게 얘야.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커서가 따박따박 하면서 유저가 커맨드를 쳐주길 기다리지. 그래서 커맨드를 쳐주면 그 커맨드를 읽어들여서 해독을 한다. 그지? 해독을 해서 아 이게 어떤 명령어를 주인이 예, 해달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 커맨드를 실제로 콜을 해서 수행을 하면 여기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긴단 말이야. 유저 프로세스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도스에서 커맨드가 뭐였어? 챔지 디렉터리 에 도스 커맨드가 뭐니? 12로 CD는 이게 조금 아 CD가 도스야? 조금 다른 정보 없어. 리스트가 DIY 참 이거 오랜만에 DIY 그러면 옛날 천선지 그러면 너 앞에 요게 쉘이잖아. 요 쉘이 왜 퍼센티지가 내가 쉘이라고 그래? 왜 퍼센티지가 자꾸 쉘이라고 그래? 이 퍼센티지 이게 무슨 쉘이냐? 이렇게 비해